황동주가 파면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식 해결을 위해서 여러 업체가 손을 맞잡습니다. 가상의 돈을 서로 주고받죠. 수건 돌리기 하듯이요. 가짜 매출이 발생합니다. 상당히 건실한 회사들로 보이겠네요. 아시겠지만 이를 자전거래라고 합니다. 가짜 돈은 자꾸 흘러가고요. 가짜 매출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이쯤 했으면 좋겠는데 열차가 일단 출발한 이상 멈출 수가 없죠. 내가 발을 빼버리면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이 연쇄도산하게 돼버릴 테니까요. 참 위험천만한 도박이죠. 근데 이 도박을 제가 했습니다. 최초로 골드캐시에서 받은 2억을 자본금 삼아서 총 419억 원을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발을 빼고 튀어버리면 나머지 업체는 연쇄도산하게 되겠네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직시켜주셔서 덕분에 돈도 빌리고요, 전주도 잡고 다 했습니다.